주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로장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저는 광주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대드리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7절 말씀의 시작은 주일 모임에 대한 표현같이 느껴집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 처음 교회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드로아는 바울 선교의 전환점이 된 도시였죠. 다시 찾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이레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자는 이들이 많았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강론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죠. 그러던 중에 생각하지 않은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의 죽음 사건입니다. 복음을 듣기 함께 모인 곳 윗다락 쪽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청년 하나가 오랜 강연에 지쳐 졸다가 3층 높이나 되는 곳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 당황하며 동요될 때 바울이 보여준 모습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11절, 1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9절 말씀에 실제로 일어난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지라. 이렇게 끝나죠. 이어진 10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실제적인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에 죽은 청년 안에 있는 생명성, 그 생명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행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그가 떨어진 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울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죽은 청년에게 바울의 온기가 전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생명이 돌아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총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드로아에서 죽은 청년의 회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출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의 버거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그 사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얻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복음을 듣던 이들에게 이 사건은 삶의 위로가 되었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드로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능력자 바울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죽음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보이려는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지치기 쉬운 믿음의 길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청년 유두고 모인 이들과 함께 떡을 먹고 같이 떼고 날이 새기까지 복음의 말씀을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모인 모임의 마무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또 좋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은 값지고 아름다우며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힘겨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고 혼자 가는 길 같아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주저앉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지 되묻는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주님, 저희의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맑은 영혼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심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